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성아남 설경제사입니다.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불러드릴게요. 네, 불러주십시오. 1999년 네. 1월 19일 네. 김시성을 가진 여성분이십니다. 저는 이분 멀티플레이어로 보여요. 연예인이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기운에서 놓고 보면 노래도 연기도 가능한 기운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여요.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왈가닥일 지언정 실질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은 되게 차분한 기운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경고망동하다? 그런 기운은 많이 안 가지고 계신 분인 듯해요. 자기 주변에 내 사람들을 챙길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되게 많이 여려요. 상처도 되게 잘 받는 분인 듯해요. 큰 틀에서 나와지는 건 그러예요. 그러면 인생 복선. 이렇게 큰 고비가 이렇게 바이오그래프가 얼마만큼이나 출렁거렸나? 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세가 한꺼번에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것보다는 서서히 완만한 경사도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완만한 경사도를 만들어내느라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참 이악물고 버텨내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아픔도 많이 있었고 가정 내에서 그렇게까지 되게 밝은 기운으로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집안이 되게 막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건 아니었죠. 어떤 걸로 보여지지만 근데 가정 내에서 이 친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외톨이다? 혹은 겉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었을 거로 보여요. 그런 것들이 이 친구는 삶을 살아내 나가는 데 있어서 왜 나한테 이러는데 이런 것보다는 참아내는 인내심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을 하면서도 참아내는 건 잘 참아내는 것 같아요. 그 참아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조금 불편하지는 않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이 네. 앞으로 확 상승은 못 하더라도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계속 더 올라갈지? 네. 계속적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해외로도 나갈 수 있어요. 30대 중후반? 이분은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 있는 대로 하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차차 다져나가는 네.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렇게 외국에 나가지는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나가지는 그게 더 오히려 이 친구한테 빛이 되는 외국도 이 친구는 나가줘요. 외국에서 좀 유명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하신 분이군요. 네, 나는 그렇게 보여요. 이분 누구예요? 이분은 김시은 씨라고 모르시겠죠? 네.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뭐 어느 장르세요? 배우이긴 하신데 노래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본업은 배우? 네, 이분입니다. 최근에 누군지 모르겠네. 신인 배우상을 좀 휩쓸고 계시는? 신인상 네. 신인 여배우. 근데 나 누군지 모르겠다. 얼굴 봐도 모르겠다. 그쵸. 선생님 샵 세대시니까. 네, 이분이십니다. 네. 약간의 좀 밝음을 조금 더 추구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려서 성장 배경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거를 좀 인내력으로 많이, 인내심으로 많이 돌렸다고. 근데 그게 이렇게 얼굴에 약간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라나?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보여지기는 해요, 얼굴에서도. 데뷔한 지는 뭐 얼마 정도 된 건데요? 혹시 톡톡 본의 아니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그거 얘기들 건데? 우리 얘기들도 봤는데? 그때부터 깜짝 출연을 하면서 데뷔는 2016년 EBS 생방송 톡톡 본의 아니에서 네. 데뷔를 했습니다. 그랬구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되게 만성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본인 스스로가 좌절만 안 하면 좌절을 하는 것도 자양분으로만 잘 활용을 하면 네. 이분은 어지간한 거에는 멘탈 잘 안 흔들릴 거예요. 근데 괴리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연예계 생활을 계속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식의. 네. 네, 그 부분만 잘 넘기고 나면 잘 하실 분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네. 이 친구 나중에 뮤지컬로도 굉장히 잘 해낼 것 같은데 뮤지컬로 많이 이름 날릴 것 같은데 이 친구 노래 꽤 잘하는가 본데요? 성향 자체가 하시는 분 같아요. 성향이 그렇게 없는 분이 아니라서 뮤지컬 쪽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이분. 이번에 새로운 드라마에 김수현 씨랑 같이 출연 예정이시거든요. 많이 못 들 것 같은데, 드라마에선. 아, 그래요? 지금 드라마가 그렇게까지 생각보다는 시청률이 잘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김수현 씨가 지금 어찌됐든 전작에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눈물의 여왕이. 그쵸. 그만큼의 올라가지는 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까지 많이 뜨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요. 구설수적인 부분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은 그렇게까지 구설도 많이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기만성형으로 이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한 곡선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지지. 그러니까 구설도 그렇게까지 많이 따라들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